그때같이 부르신 노래 오늘 그때같이 부를 거야? 아니면 작정하고 나오셨어요? 작정하고 나왔는데 뭔가 보여줄 것 같습니다. 한번 들어봅시다. 그리고 한 두세 분 더 여유가 있습니다. 김원호 선생님을 모시고 김원호 선생님 곡을 누구로 보내서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장난이 있는 대로 보면 되겠습니다. 여기 보시다시피 김춘수 시인의 꽃을 가지고 그 또 악성 베토벤이 곡을 써준 이힐리베디 거기다가 붙여서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.
보셨으면 상 주실 것 같아요. 왜냐? 그 정신이 좋다. 근데 마치 코미디언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정말 멋있었어요.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나와봐라. 못해요. 여기 있으신 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? 못하죠?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. 그런데 다청에서 두 번이나 하셨어요. 높이 사야 돼요. 제가 두 번을 더 모시겠는데 제가